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91장 부르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안보해 주시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생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혈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창조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4편과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며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 감탄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모으시고 포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상처를 일일이 싸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수십 년 동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십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들짐승이나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름다운 밀과 그리고 보내신 말씀으로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말씀의 식탁에 앉아 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올 한 해에도 불확실한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달려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신속히 달려오는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시인은 감탄합니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감사하는 마음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알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십니다. 심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꿋꿋한 생활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고온 조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